쥐가 어쨌든 간 진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가 올해 굉장히 운은 좋다고 봐야죠. 39살에 이렇게 살이 또 닿는 분도 있으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예, 운전이 제일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내년 초반기 1월, 2월, 3월 달부터는 또 좋은 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좋은 운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의 계룡산을 끼고 있는 용문암 신정남 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하반기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올해 하반기 쥐띠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민년에 드는 삼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맞아요. 좀 이제 삼재 판란에 또 이렇게 또 살이 닿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수도 있고 안 좋은 또 이런 일도 있는데 쥐가 어쨌든 간 진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가 올해 굉장히 운은 좋다고 봐야죠. 올해 삼재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예, 예. 27살은 작년부터 운이 들어와서 올해는 1월 1, 3, 4, 5, 6 이제 6월달 들어가면서 7, 8, 9, 10월달이면 또 좋은 일도 있고요. 아, 네. 그러면 그 27살 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왔어요? 어떤 운보다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이동수, 이동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직장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올해 이제 작년부터 운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연애 운은 1월, 2, 3월, 3월 달부터 또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또 기운은 있지만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 달부터는 또 좋은 운으로 다 새롭게 만나는 인연은 아마 잘하면 결혼 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이는 39살. 39살은 지금 1년, 2년, 3년 전부터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대개 이제 뭐 7수, 9수 잘 넘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39살 1월, 2월 달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서 3, 4, 5, 6. 6월, 7월까지만 조심하시면 8월부터는 좋은 일이 있고 이제 올해 39살에 이렇게 살이 또 닿는 분도 있으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예, 운전이 제일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직장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긴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내 걸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50 하나는 지금 어쨌든가 이제 9수도 넘어가고 50 하나 정도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는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내년 초반기 1월, 2월, 3월 달부터는 또 좋은 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좋은 운이.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저 삼재라고 해서 사람들이 닭삼재, 뭐 삼재라도 불안한 기운도 있는데요. 삼재를 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운으로도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되 올해는 조금 저 침체를 하셨다가 내년 2, 3월 또 준비하시면 새로운 운이 또 시작되는 운이 올 것 같아요. 63세,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이렇게부터는 이제 또 한갑도 지나갔고, 이제 안정적인. 초년에 고생을 했고 중년에 고생을 했고 이제 안정적인 적이라는데 조금 이제 12수, 9설수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그래서 초년에는 조금 힘든 고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6월, 7월, 7월 달부터는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람 각각마다 다 운도 있고 기운도 있지만 노력하는 게 최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GT분들 그 27살, 39살, 51살 63살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GT분들한테 좋은 기운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GT라면 어쨌든 간 재주가 많고 재물을 어차피 이제 갖고 몰고 들어오는 그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조심조심하고 가시다 보고 올해 이 기운을 호랑이 해의 기운을 갖고 잘 또 활용을 하시면 금전운이나 뜻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또 차근차근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부터는 또 좋은 운이 있으시니까 올해 후반기에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